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부장님 판비아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권리 불행사와 신의성실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1069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체동산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리스 회사고 피고는 회생채무자 이제 의료법인이죠. 거기 관리인입니다. 파기 환송되었는데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이제 의료법인과 의료기기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원고가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자 리스 채권을 회생 담보권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회생 절차에서 이거 담보를 받겠다 이렇게 선고를 한 거죠. 피고는 관리인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원고의 신고금 중에 1억 2천만 원을 이의를 하고 5억 5천만 원에서 회생 채권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관계 집회에서 회생 계획이 결의도 인가가 됐습니다. 근데 원고는 회생 계획이 인가된 후에 리스 계약상의 계약을 해지하고 환치권을 행사해서 의료기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조사확정 재판에서 화해 공고 결정으로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도 회생 담보권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회생 채권자가 어떤 이제 채무를 지고 있어요.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채무가 원래는 이제 감액이 되죠. 회생 채권에서 감액이 돼요. 감액이 돼서 뭐 너는 5억 채권인데 1억만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담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채권자가. 그 담보권이 뭐지? 5억짜리 담보가 있어요. 담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원금은 1억으로 줄었는데 그 담보도 1억으로 주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생 담보권이 인정이 되면 담보권에 대한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한 6억 7천만 원에 청구를 했는데 처음에 관리인이 5억 5천만 원은 그래 그 돈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고 나중에 화해 공고 결정으로 1억 7천 원도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6억 7천 원은 다 회생 담보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리스 물건을 팔아서 6억 7천 원을 먼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리스 계약이 인가된 후에 리스 계약을 해제하고 환치권을 행사해서 의료계를 인도를 가져간 거예요. 아, 가져가서 이거 팔아서 채권 받아갈래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리스 계약 인가, 그러니까 회생 계약 계획이 인가된 후에 이렇게 리스를 해제하고 환치하는 것이 혹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권리 행사에 기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의무자가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권리 행사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고는 리스 채권을 회생 담보권으로 신고한 후에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해지하고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안 가져간 거죠. 그리고 관계인 집회에 참여해서 회생 담보권자로서 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어요. 나 회생 담보권으로서 이걸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이거 피고가 의료법인이잖아요. 의료기를 회수를 해버리면 피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회생 채권 그 인가 계획에 따른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다른 관리 이해관계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그 전에 빨리 했었으면 이걸 없는 상태로 어떤 회생 계획을 할지 말지를 결정했을 텐데 이 사람이 그저 남겨둔 상태에서 그렇게 알고 회생 계획까지 해서 인가해서 변제 받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가져가게 하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할 수 없게 돼 버리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신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은 보는 거죠.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 행사로 회생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피해들이 결국 원고의 그 권리 불행사에 대한 신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준 거고 이런 사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안에서 인정해 줄 거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사례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정도만 이해할 것이 그거를 다른 사례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요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이런 사례도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